인연인 줄 알았는데 악연이었습니다. 지현 씨를 처음 만난 곳은 법원 앞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법정 싸움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지현 씨.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혼자서 소송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우, 저 많은 걸 혼자서 아유. 다요? 양해피 이행명령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신혼기일이라서 지금 18개월 늘렸고요. 네. 금액으로는 한 3,600만 원.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시작된 싸움. 오늘은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편분이 네. 오실 줄 알았나요? 반반이었어요. 저는 나올 것 같기도 했고 나와서 왜 양육비를 안 주는지 얘기를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전화 걸어보는 자체가 나한테 고통이라서. 그리고 법원은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됐네요. 하지만 이후에도 연락이 없는 전 남편. 이렇게 쉽게 인연의 끈을 끊어버릴 줄 몰랐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는 두 사람. 아, 누가 봐도 굉장히 화목한 가족처럼 보이는데요. 네. 조금 차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심각한 것도 잘 되고 뭐 애들도 셋에다가 뭐 이러니까 남들의 고개로 엄청난 로망의 직이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지현 씨의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났다는데요. 새벽에 한 2, 3시 들어오면 자기 화장실에 빵이 있더라고요. 원래? 네, 원래 빵이 있더라고요. 계속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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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는 미안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이게 눈이 완전히 딱 돌아버려요. 눈부터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면서 저를 이제 때리는 거죠. 왜? 그의 폭행은 새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계속됐고 점차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와. 수차례 외도와 폭력에도 참으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았을 텐데요, 진짜. 아유 참. 그때 당시에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다음에 둘째가 6학년이었고 막둥이가 3학년이었죠.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첫 남자기도 했고 좀 믿었죠 그때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는데요. 심지어 이번 불륜 상대는 부부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이제 전에 있었던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백화점 런칭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매니저하고 바람이 난 거죠. 모두 직원들이 먼저 알았어요, 사실.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야, 참. 1년이 채 안 돼 들통난 두 사람의 불륜 관계. 직원 최 씨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며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며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회사는 파산해버렸고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지금. 네. 야. 그리고 소식 없던 남편에게 온 메시지는 황당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후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자 이야기를 꺼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그 여자 톡을 딱 봤는데 웬 아기 바디 사진이 있고 10월 달에는 애 100일 사진까지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을 그해 전해 2019년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야. 이게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애가 나올 만한 나올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야. 그렇다면 당시 부부의 회사는 파산을 할 만큼 운영이 어려웠던 상태였을까? 2015년도, 17년도부터 이제 뭐 매출액은 한 24억 정도씩 평균적으로 나오셨고요. 망해가는 회사는 진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이익이 낮고 이익도 나는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사실 뭔가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거죠.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돈을 몇 군데서 빌린 거예요? 이런 데서 돈 받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렸어요, 지금. 다 빌리고 이제 파산 선고하고 그냥 안 갚아도 되게끔 해버리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지현 씨의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 소정이는 작년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유. 아빠는 소정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만약에 나한테 한번 만나자 하면은 만날 것 같아? 아예 안 만날 것 같아? 아이고 참. 엄마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 영업비를 다시 주기 시작할까봐 아니면은 아빠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소정이에게 아빠는 미운 사람으로 남았고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아빠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큰아들은 그만큼 더 큰 상처를 안고 삽니다. 아이고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내가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아휴 그러니까요. 저 같은 애 자식한테 이런 것도 받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다시 와서 어떻게 해서 힘들긴 하든 미안하다고 하든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애.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불륜 상대를 선택한 전 남편. 마지막 약속인 월세와 양육비는 지킬 줄 알았답니다. 아니 저렇게 예쁜 아이들을. 아이고. 아니 지금 문자 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양육비를 못 준다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상하원역 거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2월달부터가 월세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판결이 났는데 양육비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1년이 넘도록 찾아 나섰지만 전 남편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작은 단서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혼 후 그가 살았다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여기로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신혼부부에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살 사람이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몇 살이냐고요? 네, 혹시 이곳의 주인이 전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평짜리예요? 이곳에는 집만 뒀을 뿐 살지는 않았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보고를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강치 명령 받아도 위장전입이 잡을 수도 없고. 이야 참. 1년간의 추적은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육비를 하도 안 줘서 통장 압류를 하고 9개 은행을 통장 압류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재산으로 자기 통장을 쓰질 않는 거죠. 아무것도. 양육비를 둘러싸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가 불륜녀 최 씨의 통장에서 입금되었던 것. 윤 씨의 계좌로 송금을 할 때마다 입금자 명을 강 씨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는 전 남편은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닌답니다. 명의는 그의 가족입니다. 야, 그 남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잘 사는 거잖아요. 현재 그에 대해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은 불륜 관계였던 최 씨일 겁니다. 아... 제작진은 최 씨가 대표로 있다는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남자분 같이 있는데 사장님 이름이 사장님 여자인가 봐요. 두 분이 같이 다니고 부부세요? 그냥 남자 사장님이니까 뭐 부부를 하는 거지. 아, 그때 왔을 때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네, 여기 사장님이신 거 같은데. 이전에 그 준비하실 때 네. 그때는 제가 좀 몇 번 뵀는데 요새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익숙한 차량 한 대. 전 남편이 타고 다닌다는 차량이 있습니다. 뭐? 잠시 후 차로 누군가 다가갑니다. 전 남편의 차를 타고 나가는 여자는 남편과 헤어지겠다던 직원 최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둘의 연결고리는 또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아, 이사장이에요? 여기 그 여자 대표로 있는 거기 전화번호가 똑같죠? 전 남편은 최 씨의 센터에서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이야, 명함까지 만들었어요. 그가 센터 일을 돕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아, 저기 저분이 지금 전 남편이에요? 참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네요. 그가 여기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잠시 방송부에서 나왔고요. 대표님 좀 만나고 싶어요. 저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 왜냐면은 그 신 때문에 찾아왔는데.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안 오세요? 그럼? 요즘 안 오시면은 안 와요. 부인분은 확실한 거예요? 아니, 애나도 사는데 부인이죠, 뭐예요? 전 남편 강 씨는 센터가 개업했을 당시 출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MBC 시사탐사대 이민영 PD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씨를 찾고 있어서 여기 찾아왔는데. 네. 저랑 연락 안 한 지가 좀 1년 넘었네. 아, 그래요? 네. 저랑 연락 안 같이 일했다기보다는. 네. 뭐그 요양하시는 거 지금 하셨던 거에 제가 도움을 좀 드렸던 건데. 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현 씨는 전 남편의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차가 여기 있네. 그런데 전 남편의 차를 여기서 또 발견했습니다. 아... 이번만큼은 꼭 전 남편을 만나 양육비를 받고 싶은 지현 씨. 전 남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립니다. 아, 참. 할 일 다 못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문장 열어봐요. 또 이런 식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만날 거냐고, 이틀에. 엄마, 지금 아빠가 좀 쓰러지려고 했다고. 아, 나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당신이 혼담을 줘야 진짜 나올 거냐고. 나 됐어. 안 나올 거야, 난 이거. 아. 심지어. 아니 뭡니까 저게? 당신은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아... 거짓말. 이틀에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뭐 거짓말 저렇게까지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연락 안 해. 끝내 문을 열지 않은 전 남편은 이틀 후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킬까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MBC 시사탐사대 이민영 PD입니다. 네. 네,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걸로 전화드렸는데요. 네, 나 아니 여보세요, 오늘 만나 뵙기로 했잖아요. 여보세요? 에이 참.